다시 가장 높은 거치캠 상황. 여기도 유모차 행렬 이어집니다. 우리 아이 여기 온 건 기억이나 하려나 하는 걱정은 부드러매지길. 이 풍경 눈에 담아만 가도 충분히 사안 교육이 될지니. 아니 여기 무료 개방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좀 우리 애기 좀 꽃나무도 좀 구경하고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서. 여기 있다. 여기는 다 선인장인가 보다. 여기 뾰족뾰족한 거. 가시. 이거 만지면 아야야해. 아, 가시. 어, 가시. 가시가 많지. 가시. 어, 가시. 안가시. 자연학습 참 잘했어요. 한편 거치 카메라에 포착된 또 다른 어린이. 엄마와 함께 식물 앞에 서서 책 한 번, 식물 한 번 보는 듯한데. 아유, 델상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탐구정신이 됐어, 됐어. 인터뷰 좀 합시다. 안녕하세요. 들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? 아, 식물책. 식물책. 아저씨보다 훨씬 훌륭해요. 오늘 식물을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식물책을 챙겨가야 된다고 해서 챙겨가지고 왔죠. 아니 근데 꽃은 안 보고 왜 책만 보는 거야? 그치? 근데 봐봐 이거 비슷해? 좀? 얘는 어? 가운데 아주 진한 게 있어. 근데 쟤는 어. 계속 똑같은 색깔만 있어. 계속 똑같은 색깔만 있어? 똑같이 빨강이야.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와 하와이 무궁화는 형제뻘이지만 서식 환경과 생김새가 달라요. 우리 꿈나무 어린이 덕분에 아저씨 많이 배워가요.